자, 오늘은 레던더 비치에 게 한 마리 먹으러 왔습니다. 자, 레던더 비치 여기 주차장, 예,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에서 딱 나오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시면은 게 파는 곳이, 한국분이 하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저쪽으로 갔거든요. 한국했지. 근데 또 아는 형님이 또 요것도 아는 사람이 또 하는 거라서 해변의 집으로 요즘에는 많이 좀 옮겼어요. 이쪽으로. 여기도 해변이 바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해변의 집.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것이 이거. 이거예요. 이게 하트게라 그러죠. 오, 진짜 우에가 하트처럼 생겼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저 해변가에 앉겠습니다. 오. 자, 이게 메뉴판인데요. 요 게가 지금 파운드에 한 25불 정도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한 2파운드 조금 되니까 한 50불 조금 넘겠네요. 요거 하나 하고 매운탕은 하나 먹어줘야죠. 매운탕 요거 스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게 오기 전에 먹을 것이 멍게 해삼 합쳐놓은 게 없네. 여기는 네, 멍게가 16불 정도 하네요. 그럼 일단 한 두 개 먼저 시켜볼게요. 여기 찐새우도 맛있어요. 요거 요거 진짜 요거 괜찮아요. 찐새우 요거. 예, 요것도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예. 뒤에는 주류가 있네요. 주류가 한국 맥주가 9불이네요. 10,000원. 엄청 비싸죠. 그리고 코리안 와인 여기 있네요. 소주가 12불. 야, 15,000원. 그래도 바닷가 왔는데 또 한 병씩만 시킬게요. 아, 한국 생각하고 먹으면 진짜 비싸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차림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밑에다가 흰 거를 이렇게 깔아줘요. 그리고 지금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찐새우가 나왔습니다. 와, 찐새우는 새우가 야 많은데요. 이거 한 30마리 되나?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30마리 정도. 네, 이거 맛있어요. 이거는 그냥 까 드셔도 되고, 그냥 초고추장에다가 그냥, 다 숨어 먹으셔도 되고, 그냥 머리째 그냥 다 그냥 드세요. 네. 와, 진짜 고소합니다. 여기에 맥주하고 맥주를 조금 따이고 자,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고 조금 밥만.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건배. 그리고요, 껍질 못 드시는 분들은 요거 있잖아요. 여기 먼저 요거 알이 막 터지거든요. 요 알을 조금 한번 빠시고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을 까세요. 아, 맛있습니다. 아, 게가 나왔습니다. 와, 게가. 와. 아, 진짜 녹자. 오. 야, 이거는 뭐 계란찜 같아요, 완전히. 와, 이거 내장이. 와, 진짜 맛있습니다. 살이 완전 꽉찬 거 보세요, 꽉찬 거. 와. 아, 이거 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자, 배를 보세요. 이게 보이세요? 이렇게 완전 딴 거예요. 오. 위에 이걸 반을 쪼개고 다리 이거 하나하나 그리고 이거를 이걸로 빠는 거죠. 땅 그러면은 이렇게 쭉 빠져요. 여기 안에 와 잘 나왔습니다. 와 보이세요? 살이 완전히 꽉 찼어요. 근데 이것도 고소한데 이게 버러거든요. 겉에 소스에다가 또 맛있습니다. 몸뚱아리 몸뚱아리 아하 좋습니다. 야 살이 와 꽉 찼어요 안에. 개발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세게 치면 튀기니까요. 살짝 와. 이 게는 진짜 고소함의 그 자체예요. 한국의 대게만큼은 조금 깊은 맛? 그런 건 조금 덜할지 모르겠는데 그 고소한 맛은 대게보다는 한국인 것 같아요.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이 게짝대는요 이 안에 보이세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거 와 이거 일단 밥을 하나 넣고 밥을 저기요 공기밥 하나 넣어. 좀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거를 자 밥을 엄청 많죠 이게 여기가 와 까득이야 까득이야 오 이야 이 안에 와 이거 다 파먹어야죠 밥을 밥도 엄청 이만해 뭐 밥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밥만 넣을게요 네, 밥만 넣을게요 와 조금 더 와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조금, 참기름 많이.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야, 내장이, 와, 안에 장이야, 장난이 아니에요. 오, 엄청 깊어 또 안에. 와, 와, 보세요. 예? 우와, 우와. 고소함의 그 끝이 그 끝나 끝판왕 고소함의 끝판왕 와 와 이거 이거는 그냥 야 하루에 한 게딱지로만 진짜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고소하다. 야 이거 끝장 이거 끝장나네.
다 먹어야 돼 이거. 응? 이게 이빨이야 이빨. 이빨. 응? 그 요거만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그죠? 요게 또 아 여기는 짭조름하면서 되게 그 특유의 향이 거기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입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만. 와. 딱 나네. 와. 맛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뜨거워요. 안 만질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건 또 보여드릴게요. 와. 아, 엄청 얼큰해요. 와. 많이 들었는데요, 뭐가? 고기 덩어리하고 두부하고 쑥갓하고 김치, 미나리, 호박 많이 들어있네요. 진짜 얼큰해요. 자, 매운탕이 나왔으니까요. 또 한 그릇 먹어봐야죠. 어우, 여기가 이야. 두부 조금. 아, 진짜 시원합니다. 자, 아, 오. 예,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던지네스 게를 먹어봤는데요. 한국에서는 하트 게로 유명하죠. 이렇게 하트처럼 생겼다고.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앞에 바다를 보면서 또 게를 또 먹으니까 아, 너무 맛있었고요. 아, 하트 게는 완전히 고소함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예, 향도 괜찮고요. 오늘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